정권 바뀌면 부동산 가격 오를 거야. 대선 앞두고 국민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우리 대통령 후보들은 어떤 부동산 개혁을 내놓을까? 아, 궁금해. 그런데 뚜둥, 안철수 후보는 당시 관행이었다며 다운 계약도 들통났다. 박근혜 후보도 하우스푸어 정책을 내놨는데 또 실효성 논란이다.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가 찝찝하다. 하우스푸어,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네? 그래서 모셨다.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을 팍팍 파헤칠 고종환 대표를 만나보자.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고종환 원장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원장의 다운 계약서부터 얘기할까? 2000년, 2001년도 네. 아까 입구에서 다운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다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네. 다운 계약서가 관행이었다? 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우선 다운 계약서가 뭔지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다운 계약서는 가격을 낮춘 계약서다. 네. 인위적인, 그러니까 본래 실제 계약서가 있는데, 예, 절세나 탈세 목적으로 당사자가 이제 합의를 해서. 네. 이제 그 인위적으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제 요즘 이제 실거래가가 된 그런 기준에서 살펴보면 소위 허위 계약서가 아니냐. 네. 그런 개념과도 좀 유사하게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렇죠. 지금은 위법이죠, 분명히. 예, 지금 2006년 이후에는 위법이죠. 2006년 이후에는 위법. 예, 2006년 이전에는? 이전에는 이게 좀 애매한데요. 네. 아까 이제 박인근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당시에는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구나. 예. 아.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좀 당시를 좀 가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뭐 2%는 워낙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그렇죠. 또 인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뭐 캐도남만은 사실 팩트, 진실을 또 중요시 여기고 네네.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네네. 이 부분은 저도 뭐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언론인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그 2006년 이전에는 가격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면 세 개가 존재했었어요. 네. 하나는 실제 거래가액, 실거래가액이라고 하죠. 네. 두 번째는 양도세 등 국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라는 게 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취득세처럼 지방세를 내는 시가표준액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방세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었느냐 당시에 살펴보면 우리가 취득가액은 취득자의 그 신고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가액은 예를 들면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만약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신고한 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아, 그리고 왜냐하면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딱 정해놓은 금액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래서 네. 이 경우도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액과는 매우 낮은 가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네. 그러나 이제 취득세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렇게 불법이다, 당시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제재 규정이 없었어요.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을 하게 되면 취득세액의 3배를 이제 벌가금으로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네. 당시에는 그런 벌금 규정. 벌금 제도가 없었다. 없었던 걸로 봐서 꼭 위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도 어렵습니다. 기준시가보다도 적게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양도세 탈루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제 국세 탈루에 그러니까 이제 기준시가는 또 당시가 이게 제도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2억 원인데 기준시가 1억 5천이었고요. 네. 저기 이 다운 계약서가 7천만 원이니까. 네. 분명히 이거는 아 여기가 지금 나온 계약서가 금융 계약서라고 해서요. 네. 취득 그러니까 이게 좀 당시 제도가 문제였다고 아까 제가 좀 말씀 네. 잠깐 드려 가격이 세 개가 존재했었다는 거.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이 지금 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네. 또 기준시가를 또 따로 적용을 했습니다. 아 기준시가에서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되는군요. 네, 그럼요. 그래서 아. 딱 정한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거기까지 연결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아니, 그 당시를 보는 것은 위법이라 볼 수 없다. 네, 법률적으로도 네, 법률적으로도 명백히 위법이라 볼 수 없다. 네, 이건 제가 세무사 여러분에게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규정도 확인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안철수 원장이
사과할 필요가 없는데 사과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뭐 사과는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분위기가 도도, 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본인이 또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여기서 다만 이제 사당동의 그 재개발 주택은 좀 네. 사안이 다릅니다. 아, 사실은, 딱지 얘기하는 딱지, 거죠. 예, 그렇죠. 네. 딱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이 이제 그 대학원에 의대 대학원을 다닐 때 매입을 했거든요. 네네. 뭐 딱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네. 당시에는 이 딱지 거래는 거의 좀 투기성 거래 성격이 많았거든요. 아. 투기꾼들이 아주 즐겨서 했던. 왜냐하면 정식으로 이렇게 뭐 등기가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투기가 선행할 때 투기꾼들이 좋은 먹잇감이었는데 대학원 시절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뭐 장기적인 뭐 내 집 마련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부동산 소위, 투기로 봐야 된다. 뭐 딱 투기다. 뭐 저는 그것까지는 확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성격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대학원 다닐 때 네. 이걸 뭐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했겠느냐 시세 차익을 노린 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살만하죠. 그 당시 시세 차익 정도 노리고 딱지 사고 그러는 거 그 당시도 관행이었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딱지라는 게 왜냐하면 당시에는 재개발 재건축 투기가 굉장히 성행을 했던 많았죠? 때입니다. 예, 80년대, 90년대. 그걸 가지고 비난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그 거래의 동기나 과정을 또 뭐 자금의 출처나 이런 걸 제가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나 당시에 이로 인한 투기가 선행했고 그 주된 대상이었다 하는 것만은 맞고. 또 그런 관점에서 세금만 뭐 제대로 냈다면 투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아파트 거래와 지분 재개발 지분 거래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대표님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과할 필요 없는 다운 대학서를 사과하셨네요. 안철수 뭐 그런데 원장이요. 이제 그 당시에 보면 뭐 관행일 뿐만 아니라 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걸 분명히 그러면 법적으로 얘기.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네. 다운 계약서다 그러면 현행법으로는 위법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서 네. 사과를 했네요. 사과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 네. 사과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분의 뭐 양심의 문제겠죠. 그냥 네. 분명한 거는 허위 계약서는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허위 계약서는 아니다. 네. 우리가 생각.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네. 말. 박근혜 후보 얘기할까요? 전세. 네. 하우스 푸어 대책을 내놨어요. 네. 그죠? 뭐, 은행에서, 내가 볼 때 은행에서 뭐, 이 목돈, 이 전세를 뭐, 해주고 월세를 내고 뭐, 이런 이야기로 잠깐 들어서, 아, 야, 이렇게 하면 또 기막히네. 네. 전세를 살지만, 뭐, 보증금 같은 거 큰 돈, 목돈 네. 없이 이렇게 전세 형태로 살 수 있겠구나, 월세 네. 형태로.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박근혜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한 서너 개 나왔죠. 아, 그렇습니다. 네,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뭐, 직걱정 없는 세상, 이렇게 해서 행복주택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새 후보 중에서는 가장 발 빠르게 대응을 했죠.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시장에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고요.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네. 예, 보니까 이제 렌트푸어, 하우스푸어, 이런 사람에 대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예, 렌트푸어 대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방위권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목돈이 안 되는 전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목돈이 없으니까, 집주인이 이제 주택 담보를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고 네. 세입자는 한 4%의 아주 저리로 월세를 내는 제도죠. 아, 이 정말 아이디어는 기가 막히죠. 신선하고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그런데 네.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집주인이 과연 이걸 좋아할까? 안 하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게 안 하죠. 집 담보해가 주택 대출 받고 이러지 않죠. 네, 그런 걸 좀 꺼려할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꺼려야죠. 예,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좀 집주인이 문제로... 오케이 해야 되는데 집주인 오케이 해야죠. 강제로 할 수는 집주인이 없죠. 오케이 안 하죠. 네, 그다음에 네. 만약에 세입자가 뭐 4%니까 우리가 보통 월세 전환 이율이 8에서 10% 되거든요. 분명히 세입자한테는 유리한 건 맞는데 만약에 이마저도 세입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이 불량 주택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집주인이 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네, 전세 저당권도 집주인들이 잘 안 해 잘 안 해줄라 그러죠. 네, 전세 저당권도 잘 안 해주는데 네. 주택 담보 대출 내가 받아서 이걸로 이자 내라고
이거는 안 하자.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꽝이죠, 뭐. 네. 네. 두 번째는, 뭐, 꽝이다. 뭐, 저는 뭐 그렇게는. 그러니까 착한 집주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렇게 집주인들이 얼마만큼 허용해 주느냐. 이게 네. 이제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집주인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 실제적으로. 아, 오케이 안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그러니까 되죠. 꽝이죠. 예. 네. 안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그 월세가 정부가 지급해 준다는 어떤 보증장치가 보장장치가 꼭 또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럼 집주인들이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전세권도 설정 안 해주는데. 예, 그렇게 저도 전세 오래 살아서. 예, 집주인들은 그 무섭죠. 전세권 해달라는 전세권이 얘기는. 물건이어서 등기부 네. 등본에 이렇게 올라가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주택담보대출도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저당권이 설정. 저당권 설정이 되고 등기부 등본에 탁 올라가죠. 자기 등기부 등본이 지저분해진다 이런 걸 싫어하죠. 그렇죠. 그리고 담보대출은 그 담보받은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잡혀있죠. 저당으로. 그렇죠. 더 안 하죠. 최고 가액이라 네, 그래요. 120-30% 그렇죠. 네. 나 또 박근혜 후보 대책 중에 또 하우스푸어 대책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그래요. 상당히 새로운 게 좀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4억짜리 주택에서 2억 원의 대출금이 있다. 네. 이게 지금 연체했을 때는 연체금리가 16-17%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러한 그 50%의 지분을 캔코 이렇게 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에다가 지분을 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6%에 해당하는 그런 정상이자만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한 10% 금리 부담이 낮아지게 되니까. 아, 연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연체. 연체 안 한 사람들은 지금도 4%밖에 안 내요, 4-5%밖에. 아, 한 5% 되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기 하우스푸어 중에서도 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네. 깡통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체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문제니까. 연체하는 사람들이 이자가 10% 넘어가니까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괜찮다. 아, 저 이거는 상당히 신선하다. 괜찮은데 네. 문제는 이제 집값이 내려갔을 때 캔코 같은 경우가 이제 지분을 인수하는 셈이 되거든요. 네. 그 지분을 손실을 얻게 되죠. 예, 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내려가게 된다면 결국 공공 재원이 공적 자금이 또 투입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재원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값싸고 질 좋은 역부근의 행복주택 20만 호 건설하면은 기존에 있는 집주인들 다 힘들어지겠네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박 후보님 대책 중에 상당히 좀 이번에 산뜻하고 괜찮습니까? 괜찮은 게 이게 또 재미나는 게 그 우리가 철도의 부지 있잖아요. 네네, 철도가 많죠. 지나가면 그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양천의 신정 차량 기지 한 3천 가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반값 정도로 임대료를 낮춘 것들을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20만 호나 건설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의문이고요. 좀 양이 좀 과대 표장되었다. 전국으로 보면 20만 호 가능. 그 수도권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 수도권 위주의 20만 호 건설할. 네, 55곳. 그 철도 그 기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말씀. 네, 55곳에 이렇게 하겠다고. 네, 55곳. 네. 그런데 이제. 문제 너무 이게 크다. 많다. 예, 좀 규모가 너무 좀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슬로마의 그런 그 우려가 좀 슬로마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게 교통연구원에서 사실은 박 앵커님 이게 몇 달 전에 할 때 저도 이게 주제 발표자로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발표한 적이 있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안이라기보다는 현 정부도 검토했었던 것이다. 네. 그러나 잘하면 실행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몇 점 주겠습니까? 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 아, 저는 글쎄 몇 점이라고 그 딱 저는 100점 만점에 그래도 한 8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80점. 네. 네. 뭐 다른 뭐 이렇게 다른 후보님 분들은 아직 대책도 없는데 또 그래도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점, 또 신선한 점 이런 점들은 비교적 좀 높게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네, 문재인 있습니다. 후보하고 아직 안철수 후보는 정확히 부동산 정책이 안 나와 있죠. 네, 일부 뭐 이제 원론은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원론적인 건 나와 있는데 박근혜 네. 후보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은 나온 게 없습니다. 원론적인 거야 뭐 당연히 부동산 가격 안정 뭐 이런 게 원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 두 후보 안 후보나 문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예를 들면 하우스 간단하게 예. 하우스푸어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해결을 해야 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 임대 주택은 늘려야 한다. 네. 또 전월세 상환제라든지 계약 갱신 청구권 이렇게 서민 주거 이런 보호 장치는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구체적이지가 못해서 네. 논하기가 조금
그거 좀 구체적인 거 다 나오면. 네. 그때 한번 다시 또 해야 돼요. 저는 빨리 나와야 될 게요. 말은 이렇게 이제 정책 선거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8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서민들, 아직도 부동산. 서민들 주거 생활에 아주 밀접한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나와서 국민들이 좀 제대로 평가를 하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이 10년 동안 부동산 침체에 휘말려가지고 네. 우리도 이제 시작이다 부동산 침체가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다 바닥을 한번 이제 찍었다 올라갈 타이밍이다 내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뭐 그렇습니다 보시죠? 지금 뭐 연구기관에서도 나오는 보고서가 사실은 헷갈립니다 박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도 지금 약 6년째 이렇게 지금 장기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식의 거품 붕괴라든지 그러니까 급락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 더 많이 내릴 거다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아 일본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대부분에 그러나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이 부분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주산연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집값은 좀 바닥에 이르렀다 이런 보고서도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도 이제 거래량만 좀 회복이 되면 최근에 오늘 제가 오기 전에 현장 중개업소에 좀 여러 가지 문의를 확인해 봤더니 잠실이라든지 강남 이런 지역들은 그 30 우리가 2평이라고 그래요. 천정민대 네. 85 네. 가장 입구 네. 있는 이런 것들은 4, 5천만에서 5, 6천만은 이미 올랐습니다. 아. 취득세하고 양도세 감면 이 조치가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약발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상당히 좀 이루어졌고요. 금매물 위주지만 네. 지금 이제 추석이 되기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이 만약에 추석 이후에 거래가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좀 살아난다면 네. 부동산 시장도 이제 저점을 찍고 살아날 가능성은 좀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이 매우 올라서 최근에 좀 긍정적 지표도 있는데요. 네.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값은 많이 내리고 금리가 또 내리니까 구매력 지수는 좀 올라갔고 부동산 소비 심리도 좀 연 2분기째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흐름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다음 또 정부가 나타나면 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펼 것으로 보여서 뭐 급락의 리스크는 현재로 봐서는 높지 않다. 예, 지금 어쨌든 저점이 좀 가까운다. 그런 분석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네. 올라도 걱정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물가 상승률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부동산도 경제적이기 물가에 때문에. 물가에 맞춰서 물가 상승률 정도. 가장 바람직하죠. 가장 바람직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다 그렇게 행복한데. 아, 그거를 맞추기가 참 어렵네요. 집값이 계속 내리기만 하니까 전세로만 몰리니까 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MB 정책이 가장 지금 비난받는 이유가 서민 입장에서 주거 고통받는 이유가 전월세 가격 상승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금 렌트푸어, 뭐 깡통 전세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이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은 비가 오는 그런 제사, 비가 와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요. 영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네, 기억에 남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훌륭한 대통령의 탄생을 위해서 기통제라도 지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